형님, 집도 이사했는데 그만 들어가 보시죠. 이사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어머님한테 야단 맞겠습니다. 그래, 그만 들어가자. 예, 빛나라 기획입니다. 뭐? 조 사장님은? 알았어. 무슨 일이야? 수봉인데요. 지금 빅토르에 강남 박도철의 애들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있답니다. 박도철이? 조태수 애들은 뭐하고? 태수 형님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보인답니다. 박도철이가 누구야? 나요. 용건이 뭐야? 승질 한번 급하시네. 술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합시다. 니들하고 같이 술 마실 일이 없어. 용건부터 빨리 말해.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반말이야? 나 이 자식아. 조씨다. 아, 내 용건은 앞으로 빅토리아하고 새서울라이트 업소 관리를 우리가 해야겠어. 우리 업소 관리 조태수가 하고 있어. 조태수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 있어? 그럴 자신 없으면 여기까지 치고 들어왔겠어. 좋아. 조태수하고 해결하면 내 인정한다. 지금 당장 애들대로 꺼져. 가자. 저기 조태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박도철이가 여길 치고 들어온 건 틀림없이 장철환이가 한 짓일 거야. 조태순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거라고. 만약 조태수가 장철환이하고 손을 잡고 박도철이가 치고 들어오는 거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. 어? 연락됐어? 안 됩니다. 하, 이거 문제 생긴 게 틀림없다, 틀림없어. 뭐? 조 사장 미쳤어? 조 사장이 어떻게 장철이냐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? 나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. 강 사장 배신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오. 야, 이씨! 그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! 그만해요. 우리 업소들 관리 자기가 안 해도 좋아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 사장은 장철환이한테 신뢰를 쌓아도 나 조 사장이 나 배신한 거 아니라는 말, 그 말 믿는다. 어? 조태수가 장철환이하고 손을 잡아? 예. 아니, 강 사장하고 생사를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배신한다는 거야? 조태수는 근본이 건달인 놈이야. 건달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때만 의리를 내서 놈들이고. 전 조태수가 배신했다고 안 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걸 겁니다. 조태수가
장철환이 신임만 얻게 되면 언젠간 역공을 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금 문제는 이연수도 장철환이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이야. 이연수가 장철환이를 통해서 신군부를 등에 업고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작정이더구만. 그럼 장철환이 세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. 그렇다고 봐야지.